안녕하세요.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 만남이 있다면 이별이 있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신춘년에 좀 이별수가 들어올 수 있는 띠는 또 어떤 띠가 있을까? 신축년에 이별수 들어오는 띠요. 만날 때는 설레임이 있죠. 두근두근한 설레임. 근데 헤어짐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쁘게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야.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고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굳이 왜 거기에 집착을 해서 그러는지 조금 헤어진 인연에 대해서는 마음 정리를 좀 깨끗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놔야죠. 그래야지 또 새로운 인연이 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부터 제가 호명해 드릴게요. 24세대는 무인생 범띠, 28세대는 갑술생 분들에게는 인연의 헤어짐과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옴이 같이 보여요. 30대를 보면은 이제 33세대는 기사생. 이분들한테는 티격이 많아. 너랑 나랑 싸워. 얘랑 나랑 싸워. 그리고 37세대는 을축생. 이분들은 이제 나는 삼재에 있죠. 연인과의 이별이 도드라지게 특별히 많이 보여요. 42세대는 병신생. 원숭이 때예요. 46살 되는 병진생. 부부의 인연으로 헤어지는 수가 좀 있습니다. 여지까지도 살아왔는데 내가 좀 더 이해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조금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고요. 50대를 보면은 55세 되시는 정미생, 양띠예요. 58세 되시는 갑진생. 또 헤어짐의 운기가 보여요. 연인과든 부부간의 이별이든 이렇게 이별수가 보이고요. 60대로 둘러보자면 64세 무술생 여러분들, 개띠죠. 69세 되시는 개사생 여러분, 좀 헤어짐의 운기, 부부간의 이별수가 좀 보이는 운기라 그러죠. 근데 이렇게는 제가 이제 특별히 주의할 요 몇 띠를 뽑았는데 꼭 요 분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럼 이별수가 이 여자분한테 안 들어있으면 신랑한테 들어있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별이 되는 수가 있거든. 이혼이 꼭 내 잘못이 아니래도 그 사람한테 이별수가 들어있으면 이 가정도 깨지는 수가 있고 팀도 깨지는 수가 있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여기 여러 날 뽑아주셨는데 네. 그 중에 좀 강하게 강조해 주신 게 37세 되시는 우리 속기분. 네. 이 을축생 여름이 원래 37수에는 성주운을 들으면서 내가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수예요. 많이 받아야 되는 수인데 삼재이면서 신축년이면서 나가는 삼재이면서 이렇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가장 귀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수, 헤어지는 수 그런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많은 날 뽑아주셨는데 또 이별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헤어질 것 같은 확률이 가장 높은 42세 병신생 원숭이띠하고요. 46세 용띠. 요분들이 끼들이 많고 이렇게 재주도 많고 애교도 많고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 정미생. 요렇게 세 띠가 좀 많이 이별수가 보여요. 바람으로 인한 이별수. 근데 또 이렇게 또 뽑아주신 띠가 무조건 이별을 한다는 건 아니고 이별을 또 막을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죠. 그런 게 하라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 거니까 믿어보세요. 만약에 PD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럼 저를 믿고 저희 신령님을 믿어야지만 뭘 해줘도 이룰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분명히 얘기해서 돈을 이만큼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고민은 제가 이뤄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